자, 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CMS입니다. 이 CMS에서 지능형 영상 분석, 카메라나 지금 이제 지능형 AI 서버라든가 이런 각종 이제 저희가 연동을 하고 있는데, 연동되어 있는 이 장치들하고 지능형 영상 기능들하고 엠스톤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검색하고 또 이벤트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CMS 상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고객 지원에 보면 이 서드 파티 연동 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연동되어 있는 외부 기기들하고 연동되어 있는 뭐 LPR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요.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있는데, 여기 지능형 카메라, 여기서부터 이 지능형 서버, 여기까지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재 감지도 지능형에 속합니다. 차본 추출도 마찬가지예요. 뭐 AI 패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런 것들 안면 인식 이런 것도 뭐 지능형에 들어가겠네요. 뭐 차본 추출 이런 거싹다다 지능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지능형 카메라, 특히 이제 요번에 되는 것들은 지능형 카메라 연동인데, 그 중에 지금 하나테크인이라든가, 뭐 트루에는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기능 추가가 됐고요. 하나테크인 베스트샷이죠. 이게 요즘 약간 이슈화되고 있는 거고, ITX AI도 사실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그다음에 아이보스나 인텔리빅스. 인텔리빅스가 가장 많습니다. 지능형에 관련된 건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제로 나그 저희 나라에 그 설치된 것도 아마 인텔리빅스가 아마 제일 많이 설치가 됐을 거예요. 넥스리얼이라는 회사의 이제 신규 이제 지능, 특히 넥스리얼 같은 게 이제 선박 쪽, 해양 경계 강화 그 작년이죠. 그 사업 때이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해변가 쪽으로 지능형으로 이제 그 감시하는 그런 회사죠. 저희하고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요. 요거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 경기 남부 지역을 보면 이 2번 카메라, 여기는 지금 실시간으로 그 차번 식별,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차번 식별을 하고 있고요. 여기 3번은 이제 하나테크인 베스트샷입니다. 여기 4번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ITX AI. 여기는 이제 약간 끊기게 나오는데, 이거는 ITX의 그 AI 박스 안에서 저희가 스트리밍을 사용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끊기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플레이돼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설정의 문제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능형 설명을 잠깐요. 제가 먼저 조금 크기를 좀 맞추고 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검색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4개의 화면 분할이기 때문에 이 검색을 들어가서 이렇게 딱딱 치면 뭐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시간별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요번에 새로 들어간 게 어떤 게 있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면 정방향이라고 이렇게 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 약간 뒤로 좀 돌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 정방향이라고 떴는데, 이 차 번호가 나오고, 이 정방향이라고 뜬이 글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게 검색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박스를 그린다거나, 이런 영역, 이런 침입이라든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의 이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백업하거나 검색을 할때 같이 될수 있도록 옵션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들어간 게 하나가 있고요. 검색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차번 같은 거 검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이벤트 검색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벤트 검색을 누르게 되면 좀 크게 키울게요. 여기서 이벤트 종류를 선택을 합니다. 뭐 엑시스도 있고 뭐 인텔리빅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VCA, VA, 뭐 AI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넥스리얼도 있고 이렇게. 지금은 번호판 인식이니까 번호판 인식에 관련된 거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으로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초. 그러니까 이벤트 나기 이 시간에 마이너스 1초. 15시 22분 31초인데 30초로 가서 3초간 재생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뭐 더블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 이거를 뒤에서부터 플레이가 되는데 이걸 0으로 만들면 한번 1초로 만들어 볼까요? 앞에서부터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0으로 만들면 좀더 뒤에서 플레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3초간 쭉 플레이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자동으로 다음 항목 검색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걸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1초로 가서 3초간 검색이 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멎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고 넘어가는 도중에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차량 번호 112를 눌러서 여기 112를 눌러서 엔터를 치게 되면 12가 들어가 있는 차만 검색이 돼요. 지금 12. 다음 거 검색을 해봐도 12. 뭐 여기 12가 들어간 거죠. 뭐 이런 거막 검색을 해도 12. 그래서 자동으로 다음 항목 검색을 눌러서 그 차가 12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가 방향이 있는데요. 보면 역방향은 멀어지는 겁니다. 카메라에서 멀어지는 거.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카메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은 역방향. 가까워지는 건 정방향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 역방향, 정방향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방향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로 좀 해야겠다. 마이너스 1로 해서 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방향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역방향을 가령 예를 들어 7127이라는 이 차가 있으면 예를 들어 7127 7212 그러면 정방향이 있고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시 54분에 들어서서 1시 30분에 이제 나간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알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번호판 인식은 이렇고 이제 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능형에 가깝습니다. 이제 와이즈넷 베스트샷 같은 경우는 여기 검색을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뭐 얼굴 차량 번호판 뭐 이렇게 있는데 사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상의를 뭐 빨간색을 해서 제가 검색을 하겠다. 자, 내 카메라가 이건이 아니지. 3번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빨간색만 제가 이렇게 검색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죠. 요거 여기 이 빨간색만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의 하의가 따로 있고 상의가 따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차량을 예를 들어 차량을 뭐 빨간색만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뭐 버스, 자전거 뭐 이렇게 쭉할수 있는데 뭐 모두 한번 해볼게요. 빨간 자전거도 나옵니다. 이런 빨간 차량들. 이 영상은 지금 이 정지 영상이 같이 뜨는 거고요. 이렇게. 예. 역시 이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빨간색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뭐 표시를 하겠냐 안 하겠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옵션이 있고. 오토바이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맞아. 오토바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거. 예, 오토바이.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여기 보면, 예, 이거 빨간색 오토바이. 이건 앞부분만 보고 오토바이라고 판단했네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시간 이벤트,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빨간색 오토바이가 이곳에 나타나면 팝업을 시켜라 해서 우리가 선별 관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CMS에서 다 돼요. 또 와이즈는 베스트는 이렇고요. ITX AI를 보시면 ITX AI가 4번이니까 야 이거 뭐 상당히 많은데요. ITX AI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점유, 침입, 배회, 멈춤, 들어감, 나감, 라인 횡단, 뭐 안전모, 사격했냐, 안 찼냐, 쓰러짐 이런 것들이 다 지능형으로 연동이 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아마 침입만 넣어놨을 거예요. 여기 이쪽 부분에 이제 침입된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그 카운터, 여기에 침입되는 숫자에 그 카운터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침입한 것만 나오니까 차량 여기에 들어온 게 이게 이제 저희 주차장 쪽이니까 주말에 어떤 차량들이 들어왔는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두 대밖에 없네요. 아, 여기 하얀색 차한 대, 10시에 검은색 차한대 이렇게 들어왔네요. 예. 이렇게 바로 알수 있게 되죠. 예. 그리고 실시간 또 팝업도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그 다른 기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지금 마지막에 지금 저희한테 지원 그 기능 요청한 게 연동 요청이죠. 트루엔에서 연동을 요청을 했었고요. 이 트루엔 같은 경우는 사람, 차량, 번호판, 뭐 차량도 종료, 뭐 요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비프도 지금 지능형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상의, 하의, 뭐 이런 가방, 성별이 있고요. 얼굴도 있습니다. 얼굴도 있고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 뭐 색상, 그 다음에 뭐 종류, 번호판도 있습니다. 번호판 인식이겠죠. 지금 지능형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요즘 좀 핫합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검색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능형을 활용을 해서 자 이제 이게 잠깐 닫아보겠습니다. 어떤 걸 제가 활용을 할 거냐면 어떤 걸좀 보여드릴 거냐면 여기에 이 2번 카메라입니다. 2번 카메라에 이렇게 차량 번호로 제가 연동을 해볼게요. 아까 입력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차량 번호가 인식이 되면 저희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 라이브 이벤트 선별 관제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시켜놓고, 저는 두 줄로 이렇게 네 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제가 설정을 해놓고요. 여기에 설정을 좀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 차 번호가 인식이 되면 여기에 이제 뜰수 있도록, 실시간 뜰수 있도록 제가 그 설정을 할 거고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요거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필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 경기 남부 지사 쪽에 번호판 인식을 해놓고요. 카메라 2번입니다. 여기 뭐 물론 번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속도 뭐 입력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안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요 번호판 인식이 되면 여기에 차근차근 이렇게 두 줄로 해서 네 줄, 두칸 이렇게 네줄 이렇게 표현되게끔 제가 이벤트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실행이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아마 차가 지나가게 되면 오른쪽에 아마 이제 그 번호가 실시간 이렇게 탁 뜨게 될 겁니다. 이 차가 지금 안 지나가네요. 예, 뭐 잠깐만 해놓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이거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이 저희는 검색을 또 누르고, 자, 여기 검색을 또 누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거의 무제한으로 검색을 계속 누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 한은요. 자, 요걸 제가 잠깐 띄워놓으면, 두 개를 띄워놓고, 하나는 제가 번호판만 검색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번호판 인식. 그러니까 똑같은 검색이죠. 채널이 아니고, 뭐, 똑같은, 뭐, 그거라고 하더라도, 이거 자동으로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검색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YG는 베스트샷. 베스트샷에 차량만 검색을 해볼까요? 차량. 흰색만 검색을 해볼게요. 차량 흰색만. 아, 여기 지금 차 하나가 떴네요. 여기 지금 차가 하나 지나니까 여기 하나 떴습니다. 또 하나 더 뜨겠네요. 여기 인식이 되면, 오래된 건 뒤로 가고요. 새로운 게 앞으로 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면 또 하나 오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새로운 게 항상 위로 뜹니다. 지금 차가 좀 많이 들어오니까 계속 이렇게 뜨겠네요. 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차들이 뭐 어떤 차가 여기에 정방향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역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 바로 검색입니다. 그 해당되는 시간이 바로 검색이에요. 이렇게 이벤트 선별 관제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차만 입력을 해놔서 그렇지, 가령 예를 들어 흰색 차라든가 노란색 차라든가 아니면 빨간색을 입고 온 사람이라든가, 검은색을 위아래로 입고 온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이벤트를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선별 관제할 수가 있고요. 자, 검색 영상을 좀 보여줄게요. 라이브는 제가 좀 닫고, 여기 보면, 요쪽에 지금 검색을 하는데, 자, 아, 검색을 하나 더 띄워볼게요. 검색을 한 4개 정도 띄워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한 4개 정도 띄울게요. 요거는 요쪽에, 요거는 요쪽에 좀 작게 이렇게 띄워야 되겠네요. 칸을 대충 맞추겠습니다. 여기 보면. 칸을 뭐 대충 맞출게요. 자, 여기도 제가 YG넷 베스트샷으로 하고, 이번에는 사람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은 채널인 거죠. 여기는 제가 빨간색만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빨간색 나오는 것만 제가 자동 재생을 계속 하고요. 요 영상 표시는 제가 지울게요. 여기는 아래는 빨간색만 사람만 검색하는 거고요. 위에는 차량 번호만 검색하는 거고, 오른쪽은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아, 트루엔 AI로 해볼게요. 트루엔 AI로 해서, 아, 트루엔 AI가 아니죠. 저기, ITX AI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침입한 것만 검색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차량만 검색을 하겠습니다. 차량만. 자동으로 다음 항목 체크를 하게 되면 계속 검색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동시에 네 개의 다른 같은 카메라, 두 개는 같은 카메라죠? 또두 개는 또 다른 카메라고요. 같은 카메라든 다른 카메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같으나 다르나 상관이 없어요. 기준이 되는 건 이벤트, 그러니까 AI로 분석된 데이터를 내가 계속 검색하겠다. 이 기준이니까요. 이걸 활용을 해서 굉장히 빠른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자, 일단 다 먼저 볼게요. 자,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전부 다 굉장히 그 검색을 빠르게 할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뭐, 여기서 뭐, 줌도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예. 이런 글자, 이런 것도 같이 커지는데, 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업을 한다던가 뭐 기본적인 이런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마 올해하고 내년도는 아마 지능형 기능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기간이지 않을까.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 색깔도 더잘 구분할 수 있고, 사람도 더잘 구분할 수 있고, 번호판도 더잘 구분할 수 있고, 아마 점점 이렇게 되면서 아마 1, 2년 후 정도가 되면 아마 엄청난 것들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뭐 치매 노인들이 지금 갑자기 뭐 연락이 두절됐다거나 누군가가 없어졌다거나 이럴 때 사람을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벤트를 걸어놔서 뭐뭐 뭐 위에 빨간색 옷 입고 뭐 밑에 노란색 옷 입고 나가셨다 그러면
그걸 조건으로 걸어서 실시간으로 팝업돼서 실시간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도 검색하는 도중에 동시에 알수 있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지금 현재도 저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걸 잘 활용을 하시면 아마 여러 이제 사고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또 방지할 수 있고 여러 좋은 효과가 아마 상당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세팅에 관련된 건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세팅은 결국은 저희가 가서 다 기본적인 세팅은 다 알려드리거든요. 물론 뭐 세팅에 관련된 것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